오늘 어떤 간증 4285 주제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참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구하여서 광야 40년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척의 사흘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두고도 40년을 빙글빙글 돌았던 이유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그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모세 아론들을 불평하는 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되겠죠. 이들의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불평불만, 부정적인 것은 전부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한테 조종당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40년 광야를 빙글빙글 도는 동안 다 죽이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모르는 이세들과 긍정적으로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같은 과정 환경에서 같이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항시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만 해요.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할 가족들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가정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거예요. 그 마귀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원망 불평을 하도록 하나님 백성을 꼬드깁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들로 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럼 마귀의 속성은 망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임무죠. 가정을 깨뜨려서 죽이고 멸망시켜서 파탄해서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지내고 기뻐하고 늘 찬송 부르고 이런 것들은 천국 백성을 지향하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어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그 가정에 불평을 갖다 주고 원망을 갖다 주고 그 씨를 뿌려요.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거, 다툼 이런 것들을 그 가정에 있다 씨앗을 싹 뿌려두면은 그 가정은 100%다 깨어지고 파탄내고 이혼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루는 어떤 믿음이 좋은 집안에다가 그 가정을 파탄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집에도 다툼을 갖다 주고 불평 불만하다 부정적인 거안 된다 할수 없다 뭐 아주 다툼 마귀를 갖다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봤는데 그 집은 다른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거 100% 내가 지금까지 이런 다툼 부정적인 말안 된다 말할수 없다 뭐 예? 이런 불평불만을 원망을 갖다가 심어둔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이 집은 왜 예, 호호하하하고 맨날 저렇게 웃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뿌려놓은 그 절망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안 된다 이런 모든 불평, 불만들이 그 집에 가면은 전부 감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감사로. 그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그 집이 성령이 충만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집은 다툼이 없어지고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그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은 뭐말 한마디도 가시를 넣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상처를 내고 이러는데 그 속에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귀 가시 이런 것들도 다 상처가 나면 다 어루만져서 다 낫게 해버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요. 그런데 마귀가 사로잡고 있고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섭섭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다 보면 어떡해요? 이제 그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싸움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파탄 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귀 사탄은 어떤 집에서 이 다른 집에 뿌렸던 전부 다툼과 마귀 원수 마귀가 갖다 뿌려놓은 다툼, 원망, 부정적인 거, 불평 이런 것들이 전부 싹을 내리지 못한 것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집에서는 마귀가 발을 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불행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것이 닥쳐도 그래 누가 그랬다잖아요. 말도 못하고 참그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온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남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래요. 주님, 저에게 빌어먹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부끄럽다고 말한 걸 들었는데, 온 사지, 말도 못하고, 시력도 없고, 사지가 다 뒤틀려서, 그거 하는데, 그래도 기어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줘도 불평한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서 잘, 모든 걸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끝도 없어요. 그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속에, 하나님의, 참, 그 속에 들어가 있거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가거나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있거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함을 주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성경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두워지고 축소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또 어느 날 교회 가서 일찍 가서 교회를 기도드리는데 각자 어두운 빈그 교회에서 각자 그 사람의 예수님이 등대에 하얀 흰옷 입은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빈 성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뒤에가 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은 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은 작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은 빼짝 마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은 너무 커가지고 성전 밖으로 몸이 나가 있는 예수님. 다 여러 가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그 예수님이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로 대놓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빛이 턱
엄청난 광채를 내면서 밝아져요. 그 온 세상이 나의 하나님 것으로 확장되는 걸 봤어요. 왜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다 그렇게 성경 말할까요? 감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해서 지옥백성을 만들려고 많은 막 불평불만을 심고 이 짓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나의 하나님이 엄청난 광대한 빛이 엄청난 온 우리를 다 흰 그 빛나는 황금빛으로 다 비추더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그 감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면서 왜 원수는 지금까지 못 쫓아주시나요? 하고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은 빛을 잃고 점점 어두워지고 축소돼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수의 죽을 곳에서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나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 때 그 빛은 놀라운 광채를 가지고 광대하게 온 누리를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진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그 빛이 내가 주님한테 기도를 할 때 그 빛은 나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하나님이고 마귀 사탄을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쏟아지고 감사를 제사를 지내니까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나한테 쏟아지고 그 빛은 마귀 사탄 귀신을 다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고 병든 자에게 던진 즉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으로 말하게 되고 많은 권능을 갖게 되죠.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이만큼 큰 비밀을 지니고 있구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걸 써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천장 있는 집에서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주 낡은 초가 집이라도 내가 어제 참 우리는 요새 이제 침대에다 온수 매트보다도 요새는 더 탄소 매트인지 그런 것이 하면서 전기료는 적게 들면서 아주 엄청 따뜻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게 물론 강남에 있는 우리 집이나 우리가 내가 어려서 자라온 집하고 비하면 이것은 새발이 피죠. 그런데도 아 뭐 기름 떼지도 않고도 이제 침대 속에서 따뜻하게 자고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와요. 너무 따뜻하게 푹 자고 일어나면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냥 하늘에서부터 그 광대한 빛이 쏟아지고 그 빛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조그마한 협소되고 축소된 조그마한 예수님이 아니라 거대한 예수님이 나의 등대 계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어요.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비밀을 알게 됐어요. 불평불만 원망 부정적인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입에서 불평불만 안 되고 남을 꼬집고 해꾸자고 거기서 머릿속에서 나온 건 전부 남을 해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남의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는 거 이런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거주하시고 감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바로 자기한테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려웠고 고난을 당할수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자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감사드리고 찬송 부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 바로 나에게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영역을 광대하게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비밀을 저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나의 하나님은 더욱 광채가 빛나고 그 빛은 나에게 쏟아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사입하고 주제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였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4284가 그 중보기도 중에 그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어서 그 참 아주 그 암병이 그 치유되는 걸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가지 밑에다가 그 간증을 써서 답글을 쓰시면은 제가 더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가 있겠습니다.